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의 위협과 북러 군사 협력 등에 대해 공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국 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항주 국장과 각각의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북 제재 카드를 포함해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3국의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7월에 이어서 3개월 만으로 일본 수석대표가 교체된 이후로는 첫 번째 대면 협의입니다.